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로 동결됐습니다. 삼성 SDS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공모가의 배를 웃도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 기준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민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장 초반 소폭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34% 떨어진 1960.51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시장을 지배할 만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도 별다른 대외 악재 없이 1970선 위에서 출발해 오름세를 보였으나 뒷심 부족으로 오후 들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기관이 2093억 원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개인은 535억 원, 외국인은 108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44%, 삼성생명은 0.41%, 삼성화재는 1.70% 내렸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과 건설업, 의약품이 1%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기전자와 통신업, 보험, 제조업 순으로 낙폭이 커졌습니다. 행단자기가 다시 한번 신사업 추진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지난 8월 신사업 진출을 철회했던 행남자기가 다시 한번 신사업 추진에 나서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신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은 난항과 사업 내용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행남자기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3,850원에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은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사업 목적 추가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행남자기는 다음 달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의료기 개발 제조 판매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행남자기 관계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타법인 출자 등을 통해 신사업 진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행남자기는 지난 7월 신사업 추진을 위해 11개의 사업 목록을 추가했지만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사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신사업 추진 기대감에 주가가 반응했지만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구체화하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기업 배당 확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국민연금은 오늘 기업의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배당을 적게 하는 기업을 선별해 목록을 만들어 비공개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배당을 늘리지 않으면 외부에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과 자본시장연구원이 내놓은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기업의 총자산 대비 순이익 등의 지표를 활용해 적정 배당을 추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과소배당 기업을 식별한 후 개별 통제할 방침입니다. 해당 기업의 소명을 받은 후 심의를 통해 최종 의견을 결정하고 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안에 반대 표명을 하게 됩니다. 또 저배당 기업들이 일정 기간 개선 가능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비공개로 해당 기업의 중점 감시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이후에도 배당 관련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국민연금이 직접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하는 주주 제안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기업 배당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기금 운용에서 배당 수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합리적인 배당 요구 실행 방안을 만들어 기금 운용 수익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로 동결됐습니다. 한은은 오늘 오전 이줄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만큼 당분간은 그 효과와 경기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실물 경기 회복세는 아직 미약하고 심리 지표도 부진한 양상이지만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내년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상과 빠르게 늘어나는 국내 가계 부채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양국 간 금리차가 좁혀지면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또 이럴 경우 국내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 위기를 초래할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엔저의 심화나 국내 경기 흐름 등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서는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이주열 총재도 최근 국정감사 답변에서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며 사상 첫 기준금리 1%대 진입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삼성 SDS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이 공모가의 배를 웃도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증권사 6곳이 삼성 SDS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이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41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은 이트레이드 증권으로 삼성 SDS의 주가가 50만 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신영증권은 46만 원, 우리투자증권은 44만 원, 하이투자증권 36만 원, 유진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은 35만 원 등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 6개 증권사가 제시한 삼성 SDS 목표 주가 평균치 41만 원은 공모가인 19만 원보다 115.8% 높습니다. 증권가가 삼성 SDS의 주가 전망을 낙관하는 주된 이유는 지배구조 이슈 때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삼성 SDS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권 승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삼성 SDS 주가를 띄울 것이라는 재계 안팎의 예측이 주가 부양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트레드 증권의 전병기 연구원은 삼성 SDS의 주가는 회사 고유의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를 넘어서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며 이는 결국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함께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위약금제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위약금 제도는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종류로 나뉩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불법 보조금 지급 관행으로 단말기 보조금 반환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약할 때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일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의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반환에 실효성이 생기면서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미래부는 서비스 가입 후 6개월 이상 된 고객에 한해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보조금 30만 원을 받고 2년 약정으로 이통사에 가입한 고객이 6개월간 사용한 뒤 이통사를 옮기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할인 요금은 반환하되 단말기 보조금 30만 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 기준으로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과 가을 이사철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만 8천여 건으로 작년 같은 달 9만여 건보다 2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0월 거래량으로는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조사가 이루어진 첫 해인 2006년 10월의 거래량이었던 12만 2천 건에는 못 미쳤습니다. 또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매매 거래량은
81만 8,300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5% 늘며 조사일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시장의 활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습니다. 부의 대책을 통해 재건축 허용료나 완화나 청약제도 간소화 같은 시장의 규제 관심을 이끌 만한 정책적인 호재가 발현되면서 계절적인 성수기인 이사철이 맞물리면서 전세 가격 상승 때문에 매매로 이전하는 수요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작년 같은 달보다 22% 늘어난 5만 3천여 건, 지방은 18.9% 증가한 5만 4천여 건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이 증가율 28.8%로 다소 높았으며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65.9%나 늘어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약보합세, 지방은 강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아파트 41제곱미터의 경우 9월에 7억 2천만 원에서 10월 6억 9천 5백만 원으로 하락했고 서울 송파구 가락시형 1차 아파트 40제곱미터는 5억 2천 2백만 원에서 5억 1천 8백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부산 연제구 연산 LG아파트 59제곱미터는 1억 8천 5백만 원에서 2억 7백만 원으로 상승했고 대구 수성구 안촌 우방아파트 59제곱미터의 경우 2억 2,600만 원에서 2억 3,200여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9.1 대책 이후 가격 상승이나 거래량 증가가 일부 지역 위주로 양극화돼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가격도 둔화되는 추세여서 거래량 증가세가 12월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주거 환경에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방의 풍경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어떤 모습이고 주부들이 얼마나 편리해질 수 있을지 한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방가구 문에 설치된 거울에서 간밤에 나온 주요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설거지하던 중에 걸려오는 전화도 터치만으로 바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레시피 검색까지 가구에 부착된 거울 하나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주방가구에 설치된 터치 스크린에서 스마트폰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러링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가구가 현실화된 덕분입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가구가 결합된 스마트 퍼니처는 주방가구에 터치 스크린을 장착해 통화, 검색 등 스마트폰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신개념 가구입니다. SK텔레콤은 10개월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달 스마트 퍼니처를 위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고 현대리바트가 이를 적용한 스마트 주방 가구를 선보인 것입니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비가전 제품으로의 확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난 한 10개월여의 개발 기간을 통해서 스마트홈 네트워크를 구현했다는 점, 특히 가구 분야, ICT 분야와 같은 이기종 간의 협업을 통해서 보다 편리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리바트는 다음 달부터 국내외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스마트 퍼니처 시연회를 여는 한편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가 내년 2월에는 10여 종의 스마트 퍼니처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대리바트는 오는 2017년까지 스마트 퍼니처 부분에서만 매출 50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우선 주부들이 가장 좀 손이 많이 닿고 그리고 또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다가 이제 저희가 배치를 하게 됐고요. 이제 사용하게 될 때는 화면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원하는 주부들이 원하는 기능과 그런 컨텐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주방 환경이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스마트홈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세계 IT 업계의 기술 경쟁이 본격화된 만큼 주방가구 역시 빠른 속도로 진화를 거듭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의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보산업부 박호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배달앱 업체끼리 신경전이 거세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죠. 지난 11일이었죠. 그 업계 3위라고 평가받는 요기요란 업체가 1위 배달의 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허위 과장 광고였는데요.
그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 수수료율보다 자사의 서비스가 절반가량 수수료가 낮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현재 요기요는 이제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게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자 그 요기요는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요기요 수수료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 원래는 미공개였죠. 근데 요기요는 기존 수수료가 20% 정도라고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 오늘 수수료를 12.5%로 단일화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업체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무언가요? 그 굉장히 시장 규모가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일단 그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대비 올해 배달앱 그 이용자 수가 두 배가 가량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또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원 가량 된다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절대 강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려받기 기준 또 이제 월 사용자 기준 주문 건수 기준 등 이제 기준별로 업계 1, 2, 3위가 이렇게 다 달라지는데요. 또 이제 최근 배달앱 그 하루 방문자 수가 7월에 이제 90만 수준이었는데 지난 주만에도 이제 70만 명으로 20만 명 좀 감소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업체들이 과열된 마케팅을 보여주는 것도 이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배달앱 시장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음식 배달 업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현재 보면은 배달 업주분 상황은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주 그 말씀에 따르면 그 내가 안 하면 경쟁자가 이득을 보고 또 내가 하면 또 시장 모두가 이제 이윤이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도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마다 이제 수수료가 상이하고 복잡한데 대개 이제 10% 20% 정도 매출에서 수수료를 배달 업체에게 주는 식이죠. 그 배달업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효과도 있긴 있는데 또 문제는 수수료로 나가는 비용보다 마케팅으로 인한 매출이 더 커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 2010년 대비 2013년 그 작년이죠. 작년 자영업자 매출이 이제 16%나 줄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산업부 박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 목표 달성 방안 등을 논의할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이 오는 1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막합니다. 16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G20 정상회의의 양대 주제인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민간 주도의 성장 촉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이틀 동안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세계 경제의 회복력 강화와 에너지 등 3개 세션별로 주제를 논의하고 16일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폐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시드니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했던 성장률 2% 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른바 브리즈번 액션 플랜이라 일컫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토니 에버트 호주 총리는 최근 한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위기 요인 등으로 2%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G20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의장국인 호주의 에버 총리와 함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대부분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럽의 우주탐사선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해성 표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10년 8개월 만입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유럽우주국 관제센터는 해성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로버 필레가 67피 해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에서 5억 1000만 킬로미터 떨어진 67피 해성은 마치 고무오리 장난감처럼 두 개의 큰 덩이가 목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오리 해성으로도 불리며 태양 주위를 6년 반에 한 바퀴씩 돕니다. 2005년 7월 미국 항공우주국이 우주탐사선 딥 임팩트호의 충돌체를 해성에 충돌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지만
해상 표면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게가 100kg가량 되는 필레는 중력이 거의 없는 해상에 착륙함과 동시에 튕겨나가지 않도록 드릴 장치를 이용해 표면에 몸체를 고정했습니다. 필레는 해상 표면에서 30cm가량의 아래에 있는 토양을 채취해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등 최소 3개월가량 탐사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해성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로제타우와 필레가 보내오는 자료는 태양계 진화 역사와 나아가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총리 경제자문단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독일의 경제성장 하락 예측과 함께 투자 유도를 위한 정책 재고를 주문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메르켈 총리를 만나 올해 독일 국내 총 생산 성장률을 1.2%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문단은 지난 3월에는 1.9%를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독일 경제가 출발은 매우 좋았으나 지정학적 위기와 유로존 경제 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크게 나빠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금 지급 연령을 낮추고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것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문단은 따라서 민간 투자와 혁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경제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메르켈 총리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자문단의 지적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최저임금제 도입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해서는 이 제도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점을 들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약 2년 남은 임기 동안 별다른 일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이 59%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아무런 일을 못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21%였고 그리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38%였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는 일을 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와 많이 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33%와 6%로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이번 설문 결과는 2006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여론조사에서 아무런 일도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와 그리 많은 일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 합계가 57%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 가혹해진 평가로 해석됩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누가 국가 문제의 해결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 40%의 응답자가 오바마 대통령을 지목했고 41%는 야당인 공화당 지도부라고 답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